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수술 부위를 좀 다쳤는데 이거 괜찮겠느냐? 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호 원장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전화를 하셔서 이 수술 부위를 좀 다쳤는데 이거 괜찮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. 그분이 수술하신 지 5주차 정도 되신 분인데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사진 한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사진을 보내셨는데 이런 사진을 보내셨더라고요. 이 M자 부위를 수술하셨던 분이신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게 한 3, 4cm 정도 흉터가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. 이게 무슨 선반 같은데 모서리에 부딪히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참고로 말씀하시면 저희 병원에 수술하신 분들은 5주차째에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은 다 빠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.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. 왜냐면은 물론 피도 나고 길이도 길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. 그런데 수술하고서는 한 열흘만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이미 생착이 끝난 시기예요. 생착이 다 끝나면은요 거기에 있는 모낭들을 다시 죽이려면은 꽤 깊이 들어가서 막 칼로 파내지 않으면은 이 정도 상처로는 모낭이 죽기가 힘들어요. 제가 뭐 수술하고 2주 후부터는 축구하다가 헤딩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 이제 자리를 잡은 모낭들은요 웬만한 외력으로는 망가뜨리기 힘들다는 거죠. 이 정도 깊이로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모낭들이 망가지진 않습니다. 물론 꼬매야 될 정도로 깊숙하게 만약에 파였다면 모낭에 손상이 생겼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그 정도의 외상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난 이후에 생긴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